교회에서의 복음이나 또 신앙의 도전, 하나님 계십니까? 지금 그 재림주 예수님 오십니까? 등 아주 그 원천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최신 4차 산업시대의 다양한 이야기들, 뭐 EBS에서는 뭐 성경에 대한 다만 다큐멘터리 이렇게 가르치시다. 얘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구약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다양한 그 인공지능 얘기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시대에 복음이 꼭 성경이 아닌 데서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주제들을 놓고 개인적으로 이 기독교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음 전파, 예수님의 그 천국 실현,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위기로도 또 다른 각도로는 기독교를 새로운 큰 도약으로 할것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좀 적어보았습니다. 이 밀레니엄 시대, 지금 세상이 너무 변했는데, 교회는 계속 2000년 전의 성경과 4000년 전의 구약 이야기들, 또저 6000년으로 주장하는 그 창세기 이야기에 사실 너무 집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구약 신약으로서 정지된 성경이냐, 그래서 기독교의 이야기는 더 이상 없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많은 기독교의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 무려 그 2000년이 지났습니다. 곧 오시기로 했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안 오셨다 오셨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십자가에 부활하셨다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건또 어떤 내용인가? 부활하셨는데 지금 계셔야 되는데 그 다시 오신다고 한 내용과 부활의 의미는 다소 이 공학적으로 보면은 좀 이상하기도 한데, 이제 부활 그 당시에 잠깐 태어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고 다시 오시는 육신으로 오시는 거의 의미라면, 우리가 죽고 나서 저 세상에 가는 거와 차이는 어떤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게 되고, 지금 4차 산업같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게 되면, 이 4차 산업시대, 지금 시대에서의 그 복음과 성경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의미에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테드 이야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그 강의를 보면서 People, places, and things. 여기 The moment 나오는 we 그 lay our gaze 내용들 on them. 정말 감동적이고, 그 The 메시지 first step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towards this goal 사실은 is to 그 teach 더 a 하늘의 computer to see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first. And this is what we did in the early days of 이분은 object modeling. 이 We tell the computer 고양이 얘기를 algorithm. 통해서 이제 우리 눈으로 고양이를 보고 판단해서 캣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가 알아가게 하는 인공지능 기능들 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테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 바벨탑의 인류의 도전으로 보는 시각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는 메시지를 보는 것의 시각이냐로 볼 때에 저는 더 후자처럼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와 또 4차 산업시대의 내용의 기독교의 내용이 지금 젊은 시대들에게 많은 것을 말하자면 부담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에 있었던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는 내용과 또그 진화와 과학, 창조 이런 것이 컨플릭이 되면서 지금 너무 그 많은 소모전이, 이런 그꼭 성경에 있는 내용이 과학과, 역사는 6000년이다. 지난번 어느 장관 후보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6000년밖에 안 됐는데 왜그 탄소 동위원소 측정법에 의해서 수십만 년전 이야기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것이 과연 지금 기독교에서 주장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 과거에 종교 재판에서 갈릴레오가 했던,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물론 도는 좌표를 지구에 놓으면은 우주가 도는 거죠. 또 객관적인 각도에서 볼때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하면 도는 거지만, 뭐둘다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꼭 틀렸다 맞다는 아니지만,
이 진화냐 과학이냐 또 창조냐 뭐냐를 그 이분법적으로 진화가 아니면 창조고 창조가 아니면 진화다 하는 것도 사실 뭐꼭 주장을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엄연히 창세기에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어떻게 보면은 천국을 만드는 거고 그런 것에서 보면 지금 이 여기 나타나는 이런 태대의 이야기나 수많은 과학의 발달을 우리가 포용해서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이 제 생각인 것입니다. 지금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2000년 전에 정지됐다. 다른 이야기들, 그 유대교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계속 에딩되는 그 말하자면 어댑티브한 말씀이 있다고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정지됐다. 2000년 동안 마호메트교도 나오고 힌두교도 나오고 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시대의 밀레니엄의 기독교의 위치와 복음과 성경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봤으면 좋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저는 현재의 과학이 다 하나님의 역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 영국에 가서 이 온들이라는 학교입니다. 아주 여기는 뭐한 연간 5만 파운드 정도의 학비를 내면서 학생들이 초중고 학생이 다니는 아주 사립 학교로 유명한 그런 학교 있는데 거기 간 이유는 이 이제 학교장이 한번 초청을 해서 제가 그 교육 변화 교실을 보기 위해서 한번 갔는데 이 온들 학교에 그 200년 전즉 칠판이 없었을 때 교실을 가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 교실이 지금은 칠판도 있고 프로젝터도 있는데 그때 있었던 교실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칠판이 없이 어떻게 강의를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400년 전 그 학교에서는 성경만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조 이것이 다그 모든 것이 포함되고 있었으니까 성경만 가르쳤는데 지금 그 학교에 교실에는 칠판이 생기고 그 교실에 성경은 없어지고 지금 과학, 문화, 예술, 체육 이런 것을 가르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학교에서 매일 가르치지 않는 학교의 교육이 신학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거냐? 아니면 반대로 지금의 그 과학, 수학, 역사, 진화 이런 내용은 마치 우리가 지금 이 테드 이야기에서 이야기한 이 In a 내용? mathematical language, that a cat has a round face, a chubby body, 2 point. 지금 이그 사람이 이그그그 소위 이 캣, 고양이를 보면서 고양이라고 분석을 하는 뇌의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인공지능 기능으로 컴퓨터에서도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걸 가지고 다 파악을 하고 데이터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우리가 써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봐서 저는 지금 이 과학, 수학, 역사, 진화, 이 모든 것이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입장에서 보면 다 성경의 일환이고 결국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거의 성경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경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회에 나온 네이처라는 잡지에 나오는 그림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볼 때는 신의 메시지로 볼수 있고 그러한 메시지, 하늘의 이야기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네이처라는 자연이라는 창조의 이야기로 이 시각을 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다 새로운 성경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해놓은 말씀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정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밀레니엄 4차, 5차 산업의 세상에서의 모든 이야기,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주관하라고 했던 창세기에 있었던 말의 일환으로도 볼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테드나 혹은 수많은 지금 컨퍼런스 이야기나 강의나 이것들이 다 우리는 지금 이 하늘에서 만들어 놨던 이야기, 우주의 이야기, 우주의 과학의 비밀,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진리들이 다 만약 이것이 전부 우주가 창조됐다고 보면 그런 각도에 보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것을 꼭 그 반기독교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과학을 하는 기독교인으로서 볼 때 다소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내용들에 그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다, 그 로드, 우리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씀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이야기, 진리, 과학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고 우리끼리 깨닫고 거기에 위대한 신의 그 섭리, 신의 창조의 비밀, 의지, 사랑,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가능하게 만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는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우주에 있는 저 신비로운 모든 그 우주에 돌아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메시지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한 주기도문에 있는 그 메시지의 일환이 지금 2000년 동안 이렇게 됐고,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첫 복음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시작하는 때의 첫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첫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는 내용, 그리고 거기에 나를 믿어서 천당 가는 걸 강조하기 이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기 것이라고 그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여기 있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이 천국이 저기 것이다 이렇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장하는 말씀에 또 한 구석에는 이렇게 천국에 대한 정의를 이런 말로 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우리는 지금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처치는 신학을 공부하는 과거 이런 또 성당에서 그리고 종교에 일어난 다음에 설교, 멀티미디어 환경, 스마트 교회 이런 것이 발생하는 지금치 현대 교회에서는 교회도 이제 뭔가 좀 바꿔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 우리가 그 종교개혁 500년이 다 되진 않았지만 그 천주교에서 더 발전된 기독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천주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좀 유쾌하지 않게 듣겠지만, 어찌됐든 종교의 변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주교도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 이 최근 와서 교실 학교가 이 플립드 처치, 플립드 학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 뭐 KBS에서 방송이 된 것처럼 교실에서 수업에서 강의를 듣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강의는 동영상으로 보고, 교실에 가면 토이, 학생들이 모였으니 같이 모인 곳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라 그런 뜻이죠. 지금 그 동영상은 사실 우리가 유튜브에 가서 목사님 치면은 뭐 수천 수만 가지가 나옵니다. 뭐 미국의 목사님을 포함해서 한국의 목사님들 강의 내용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는 동영상으로, 이렇게 제가 뭐 목사님처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의를 하면 충분히 더 많은 자료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은 동영상으로 하고 교회 가면 간증이나 활동이나 모임을 가지고 하는 그런 그 플립처치 개념, 강의는 미리 듣고 교회 가서는 토의하고 대화하는 처치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간증과 대화의 교회가 되는 것이 어쩌면은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세상을 주관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림의 차트를 자주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오브 테크놀로지, 기술 뭐 이런 거죠. 이것들이 약 그 천년 동안, 이거 저희 천년 전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아브라함 이때를 가시기 전에 이 천년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변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변화의 시대, 소위 그 4차 산업, 5차 산업 이런 것이 변해가는 이 시대에 많은 다양한 메시지들이 전달되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변화에 지금 이 시대에 창세기에 있었던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을 주관하라는 메시지가 진행되고, 또 예수님께서 얘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의 친구의 모습에서 하늘의 뜻을 다 우리가 알고 서로 개척해 나가는, 그래서 저 하늘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주기도문의 방법이 혹시 요즘 일어나는 내용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히 하게 되고, 그런 내용들을 목사님하고도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포용하고 성경이 좀더큰 차원에서의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될 때에 기독교는 더욱 발전하고 또 더욱 즐거운 예수님의 사랑에 구현하는 공동체로, 그래서 구체적인 그 하늘의 천국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 years and a long tail, and that looked for many years. We went to the internet, the biggest treasure trove of pictures that humans have ever created. We downloaded nearly a billion. Okay, that's a cat sitting in a bed.